이 씨발 새끼! 몰카 조까! 안녕하세요! 일리 있는 말 많은 일리 있는 리뷰 일리뷰 일리일리 헤일리입니다! 큰절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완료! 해주세요! 오늘 일리 있는 리뷰를 해볼 제품은 바로 여성을 위한 제품은 아니지만 꼭 한 번은 다뤄보고 싶었던 바로 그 주제! 몰카입니다. 몰카! 아! 기사가 맨날 떠. 여학생 치마 속을 찍었다. 여직원 화장실에서 찍고. 경찰도 찍던데? 여자친구랑 뭐 성관계 하는 거 찍었다. 그걸로 협박까지? 리벤지 포르노! 한강 화장실을 가잖아요. 벽이 과간입니다. 구멍구멍마다 휴지, 파운데이션으로 다 막혀있고. 어떻게 들어오는 거야, 미친놈들이? 심지어 그 구멍이 존나 많아. 겁나 많아. 나 똥 싸는 것도 누가 봤겠네? 아니, 똥 싸는 거랑 오줌 싸는 게 왜 궁금한 거야? 너무 추잡스럽지 않아요? 그렇지 않냐고! 저 본 적 있어요.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벽을 쳤어요, 막. 아악! 이러면서. 그런 거는 휴지로 막을 게 아니라 구멍에다 대고 시원하게 빡켜 한번 날려준 다음에 송곳 같은 걸로 빡! 이걸 찔러야지. 눈가를 찌르면 더 좋고. 잣 같은 몰카에 우리가 대처를 하려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쩍 팔림을 무릅쓰고 사봤습니다. 몰카를. 아우, 상자가 족같네. USB 모양 몰카인데요. 여기 렌즈가 있어요. 이거 그냥 주면은 그냥 USB인 줄 알 것 같아요. 어우. 그럼 한수 와서 같이 얘기하나요? 아 진짜요? 그럼 저 혼자서 그냥 이거 몰카 얘기하면 돼요? 아. 네 오늘 또 왜 불렀습니까? 앞에 보여준 게 뭐인 것 같아요? 이거요? 그냥 뭐 물건들? 뭐 리뷰하는 건가요? 여기서 뭐가 몰카인 것 같아요? 몰카요? 이 중에 몰카가 숨어져 있어요. 단추! 와 이런 거 개소름이지. 렌즈가 없지 않습니까? 렌즈를 찾아야 돼. 이 라이터! 음성 인식 이런 거 다 된다고요. 야한 소리 짓거리는 거 다 좋은데? 에? 요즘 USB... 잠깐만. 이거 좀 수상한데? 어? 안에는 USB인데 군형이 있네. 이게 몰카입니다. 소름이다. 와 막 이런 게 내 책상에 있으면 난 모를 것 같아. 본체가 아래에 네. 있잖아요. 그 꽂으면 이제 아래 아래. 이럴 수가! 옹알 쪽이. 아 왜? 근데 이런 거를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더 문제고 소름인 건 제가 이걸 2시간 만에 샀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주문한 지 2시간 만에 왔어요. 이게? 어! 와... 너무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몰카가 될 수 있는 물건들을 다 가져오거든요. 이 조그만 진짜 말도 안 되는 구멍. 남 똥 싸는 거 다 보고 아우! 남이 똥 싸는 걸 왜 찍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해가 안 가. 나 화장실 가면 벽에 구멍이 진짜 많아가지고. 아 진짜요? 근데 남자 화장실에도 구멍이 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심이 없어요. 남자 화장실 몰래카메라 이런 게 사회 이슈화되고 그런 게 비디오로 돌고 있다면 나도 구멍 있는지 확인을 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몰래 이 카메라를 와 내가 똥 싼 내 모습이 영상에 이렇게 내가 딱 보게 된다. 이 영상 뭐지? 왜 페북에 뜨는 거지? 똥을 싸고 있네? 너무 익숙한 근데, 하체야. 저 내 거랑 좀 닮았는데? 내 거야. 이 씨발 새끼!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건 난 진짜 내 인생 모든 걸 다 걸고 걔 잡을 거야. 남은 60년 동안 그 새끼 잡을 거예요, 저는. 무슨 소리죠? 찍어봤어요. 네? 나를 찍었다고요? 아니, 네.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바로 꽂아서 보네. 그러니까. 근데 진짜, 이게 한 수짜리. 들어. 야! 씨! 너 언제 찍힌 거야? 와. 또 나오네. 나야. 아니 일을 언제 하는 거야? 지 얼굴만 보면 니마. 사실 난 내 모니터보다 얼굴을 더 많이 봤어. 아, 이 네? 몰카 하나로 한스의 책상이 다 까발렸어. 그러네. 귀여운 얼굴도 이렇게 찍혔다. 삐. 그리고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첫 번째로는 인터넷에 많이 널려있는 방법. 빨간색 셀로판지를 폰 카메라에 붙이고 이렇게 딱 찾으면 렌즈가 반짝거린대요. 두 번째는 와이파이 중에 이름이 되게 긴, 막 이상한 긴 게 있대요. 그거는 몰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찾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나는 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살아야 돼, 힘들게. 어? 네. 야, 당하니까 진짜 젖 같네. 딴 거 필요 없고 젖 같고 너무 화가 나. 나도 모르게 다 찍힌 게. 그러니까요. 이 화를 어떻게 해야 되지? 범죄 중에 진짜 큰 범죄예요. 하는 사람도 난 문제라고 생각해요. 공범이지. 근데 너무나 쉽게 살 수 있다니까. 어이가 없네. 여러분들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확인해야 되는 그 현실이 안타깝지만 자기는 자기가 지켜야지. 저도 이제 앞으로 똥 녹이 전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내 소중이는 소중하니까. 띠.
몰카는 당연히 사라져야 합니다. 그건 병입니다, 병. 치료를 해야 해요. 고쳐지지 않으면 죽던가? 왜? 범죄자가 죽어야지. 왜 자꾸 피해자들이 마음이 아픈 일을 겪어야 하냐고요. 네가 죽어야지, 네가. 아니, 이렇게 무슨 처벌이. 물망대니? 그건 뭐라 하지, 그거를? 물망맹이는 뭐야? 물망맹이 처벌이어서야 되겠습니까? 어? 망맹이로 다 때려 부숴볼라 진짜. 여러분 이제 당당하게 아주 당당하게 말하세요. 몰카 족가!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이 당당하게 당당하게 똥을 싸는 그날까지! 저는 그러면 다음 주에도 일리 있는 리뷰로 돌아올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법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아. 칼로 찌르지 않아도 칼로 맞은 것과 같은 살인인 것 같은 겁니다. 그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어요.